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찾아가는 뉴스 시간입니다. 겨울 길거리 간식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붕어빵인데요. 따뜻한 붕어빵 하나면 추운 겨울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붕어빵을 통해 그보다 더 따뜻한 복음의 열매를 전하고 있는 서울 광성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쌀쌀한 겨울 아침, 길거리 한편에서 붕어빵 굽기가 한창입니다. 틀에 반죽을 붓고 달콤한 앙금을 넣어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세요. 무료로 나눠주는 빵 속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 안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붕어빵 나눔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씩씩하게 나섭니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의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여러 사람 거절하고 뭐 한 사람 나온다 그러면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분들이 이걸 드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고 익숙해졌고 또 너무 감사해요. 찬양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광성교회는 붕어빵 전도 외에도 전도팀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전도팀에는 12주 과정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총 65명의 훈련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전도팀은 거리 전도 등에 나서며 지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광현 위임 목사도 매주 목요일 길거리 전도에 나섭니다. 교역자와 성도 모두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전도의 사명을 지키는 광성교회.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따뜻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